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분은요. 클럽 DJ로 사시다가 공무원이 되신 그냥 인생이 확 바꾸신 그런 분입니다. 네. 얼마 전 출연하신 라영신 집사님의 언다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계신 박현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무원이다. 공무원. 얼마 전에 라영신 집사님이 같은 팀에서 활동하시는 네. 라영신 집사님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 언다이트라는 팀에 이제 보컬을 맡고 계시다고 제가 맞습니다. 소개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탁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 사실은 뭐 시작부터요? 네, 우리 작가가 이런 걸 자꾸 시켜서 노래 한 소절을 꼭 한번 네. 듣고 시작을 하라고 해서 시작부터 사실 그렇죠. 개그맨 불러놓고 웃기고 시작 그러니까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네. 목소리를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예. 어떤 목소리를 가지신 분일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니까 한번 네.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내 눈앞에 masterpiece 눈 뗄 수 없는 work of art 아름다운 음악 같아 내 작은 심장 박동이 널 원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넌 날 택했어 내 손가락 발가락과 두 눈이 날 깨닫게 했어 네, 이런 아, 네. 목소리! 네. 말하는 목소리 완전 또 다르시네요. 그 정말 다르네요.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코로 이렇게 누르면서 부르시는데 쫙 예. 좋다. 저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뜻함을 갖고 있는 네. 목소리입니다. 지난번 그 라잉심 지사님 나오셨을 때 저희가 사실 방송 끝나고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려서 예. 오늘 모시게 됐어요. 얘기 네, 들으셨죠? 예. 예, 어떠셨어요? 출연 섭외 받고 좀 어떠셨습니까? 섭외를 받고 일단은 제가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네. 하고 있는 일이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 이게 또 제가 선뜻 나간다고 이게 바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디 공무원이세요? 저는 이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아 그래요? 구청에서 어떤 일 하시나요? 구청 총무과에서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근데 그때 솔직히 그분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멤버 중에 가장 많이 변했는데 외모도 많이 변했다. 오, 오. 맞아요. 예, 예전에 DJ하던 시절에는 고친 건 아니고요. 이게 성형 마사지를 받아. 몸무게도 100kg에다가 수염 기르고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그때는 되게 뭔가 신경이 날카로웠었고 네. 그 눈에서 항상 이렇게 살기가 있었어요. 아.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오늘 간증을 듣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클럽 DJ로 네. 활동하시다가 강남구청에 공무원으로 이끄셨는지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네,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성령 마사지를 받게 되셔서 예, 맞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불안, 늘 불안을 갖고 사셨다고 인터뷰하셨던데 네.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는 버스기사를 하셨고요. 네. 어머니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네. 아버지는 좀 도박을 좀 하셨고 예. 이렇게 막 크게 하신 건 아니고 도박을 또 하시고 이제 본인 생활이 더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뭔가 가정에 소홀하셨고 예. 또 어머니는 이제 식당도 운영하시고 저희도 키우셔야 되고 혼자서 되게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술을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저희가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울 때면은 항상 이제 돈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항상 싸움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그 당시가 예. 또 이제 IMF도 있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가지고 예. 자주 싸우셨는데 그 싸우는 소리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항상 밤마다 자주 있었군요. 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깨고 되게 항상 그렇게 싸우는 거를 늘 보고 자라와서 되게 네. 불안했어요. 늘 항상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 중재도 하시고 네, 막 중간에서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이렇게 막 커지면은 또 막 원치 않는 상황도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또 싸우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또 제가 또 내 분에 못 이겨서 예. 제 몸을 막 때리기도 하면서 막 그만두라고 제가. 예. 그때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휴. 이렇게 또 말렸던 적도 있고. 그럼 이 싸움이 이제 사실 뭐 더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점점 더 커지잖아요. 예. 관계가 어떻게? 예. 부모님 관계가 그러면 깨지지 않나요? 지금 별거 중이시고요. 예. 그 과정 중에서 고1 때 제가 이제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네.
아버지께서 엄마가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못 보던 농약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운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왔을 때 이제 어머니가 한두 달 정도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누워 계시면서 되게 기력이 없으셨어요. 뭔가 다 개어내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워 계셨게 되었고, 그리고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두 분이 관계가 갑자기 좀 잘 회복이 돼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이게 뭔가 좀 이게 잘 되는 듯 했었는데 네. 이게 폭풍이 그냥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회복이 되시고 네.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또 하시던 게 식당 일이시니까 네. 식당에 또 이제 출근하시게 됐는데 네. 거기 계시던 분이랑 이제 바람이 나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네.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바람이 나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아버지 전화 또 오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엄마 안 들어온다. 그래서 왜요? 네. 바람 나서 집 나갔다. 라고 하시고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겠다.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기분이 되게 오묘했어요. 뭔가 충격이어서 제가 어떤 그런 감정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그 싸움의 소재가 없어지니까 네. 집이 조용하겠다 생각했어요. 다 네 감정 아는데. 네. 와 이제 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느낌에 약종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것인지 정말 어머님이 뭐 다른 사람과 정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나가신 건지 어머니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확인은 없이 그냥. 그때는 엄마가 그냥 나가셨기 때문에 예.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됐어요. 아예 연락이 끊겼군요. 예, 아예 단절. 근데 어머니면 그래도 아들 보고 싶어서 원래 연락도 할 만한데. 근데도 어머니는 뭔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폭언이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 아니 근데 아들이 또 엄마 보고 싶은 건 어떡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죠. 엄마 보고 싶은 마음 많이 울게 됐고 또 그 당시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에서 그 하숙부망에 엄마 머리카락 있는 걸 제가 좀 주워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싸서 그 간직한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엄마 흔적이라서 네. 엄마 머리카락. 그 얼마나 보고 싶으면 엄마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네. 근데 그렇게 나가시고 이제 엄마랑 그렇게 생이별했는데 원망도 됐을까? 아, 꼭 그렇게 나가야만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 항상 어쨌든 부부 싸움이라는 게 양쪽 분이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누군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는데 항상 제 기억에 어머니는 항상 뭔가 외롭고 혼자 계셨고 늘 일이랑 집 다니면서 양육하시는 거 외에는 하시는 게 항상 갇혀 있는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 싸움을 하시면 이제 남자는 항상 뭔가 강한 느낌이고 여자는 약자잖아요. 예, 예. 그런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엄마는 피해자고 아빠는 가해자라는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가지고 예. 이게 엄마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 얘기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 흔적을 다 지웠겠네요. 그렇죠. 어머니 오시면 뭐 사진이면 다 찢어서 버리시고 또 저를 계속 의심하셨어요. 뭘로요? 연락? 예, 연락. 아들이랑 연락한다고 하더라. 엄마가 집에 나가도. 예. 저는 진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또 아버지한테 계속 의심을 받으니까 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럼 이제 음악을 시작해서 어떻게 원래는 그 음악 보컬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게 가셨고 네네. 보컬을 준비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어떻게 클럽 DJ로 또 그러니까 변신을 하셨을까요? 그 고3 때 우연히 친구들이랑 이제 네. 방황하던 시절에 네. 클럽을 가게 됐는데 네. 들어가는 순간 이게 와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 조명과 네. 여기는 슬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즐거운 사람들. 술도 맛있고 음악도 네. 되게 좋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그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나 그런 고통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 생활에 빠져서 계속 출퇴근을 그걸로 했죠. 이제 학교도 가는 동 마는 동 하고 이제 클럽을 매일 다니다가 예. 너무 DJ가 하고 싶어서
그 DJ 형한테 물어봤어요. DJ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으면 와서 배워라. 예, 예. 라고 하는데 또 배울 용기는 안 나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냥 무작정 장비를 사가지고 장비를 작업실에 세팅을 해놓고 독학을 했어요. DJ를 독학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독학한 걸로 이제 파티 같은 거 이제 친구들이랑 할 때 크고 작은 파티에서 그냥 조금씩 하다가 24살 때 이제 2011년도에 어느 클럽에서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오디션을. 예. 원래 그렇게 DJ를 뽑진 않거든요. 네. 그냥 그날 그때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이 생각에 제가 연습하던 그 장비 컨트롤러라고 하는 조그만 장비가 있어요. 그걸 들고 가서 앉았는데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기서 그 최신 장비가 있는데 다들 그거 가지고 화려하게 막 스크래치도 하고 네네. 막 이펙터 써가면서 엄청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저는 그 컨트롤러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혼자서 이렇게 와 나는 안 되겠다 도망칠까? 아씨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서 어떻게 연결 장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냥 생각했어요. 아, 난 떨어졌다. 이건 내가 이렇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날 쓰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메인 DJ분께서 두 분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진 씨랑 그 옆에 있는 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인 타임을 쓰고 싶다. 현진 씨는 선곡이 그때 굉장히 좋았고. 그치. 아, 거기 힙합 클럽이었어요? 네, 힙합. 일렉 클럽이었어요. 일렉. 근데 제가 힙합을 섞어 틀었어요. EDM과 힙합을 섞어서. 참신하다. 현진 씨는 선곡이 되게 좋았고, 옆에 계신 분은 스킬이 되게 좋고, 되게 경험이 많으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근데 저는 그 당시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를 했어요. 그냥 제가 양보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착하게 보신 거예요. 자신감이 없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친구 괜찮네 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하셔가지고 현진 씨가 와서 틀어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신의 한 수잖아요. 왜냐면 양보하니까 이 친구가 다른 데서도 오란 데가 많을까 보다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보통은 안 될까 이래야 되는데 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쑥 가니까 아, 저희 다른 업소에서 많이 땡겨가나 본데 막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똑똑하죠. 네.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진짜. 네. 내가 살까 말까 하다 에이 안 살래. 근데 누가 집으면 아, 여보세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런 거잖아. 네. 신의 한 수였네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데 네. 와 완전 신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성교원을 다녔고 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네.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네. 아, 수련회 가서? 네, 네.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두 시간을 걸어 내려가서 자매들하고 예, 자매들과 자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때 네. 이제 술을 사서 나오자마자 걸렸어요. 집에 가시는 선생님한테 그 새벽이었는데 대박 그 타이밍에 선생님 집에 가시는 저를 보신 거예요. 그 숨었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날 셀 때까지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뭔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보는 눈들이 좀 뭔가 좀 그래서 제가 피해의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아 교회에서도 나는 이제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교회를 좀 멀리 하게 됐고 또 그 타이밍에 또 어머니도 집을 나가시고 제가 좀 방황을 하게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됐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 라영신 집사를 통해서 교회 한번 나와라 갔어요. 갔는데 이 교회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갔는데 아, 너 같은 내가 와야지 사람 살릴 수 있다. 잘왔다. 술 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 와도 잘왔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였어요?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죠. 네. 지금 2009년에 등록을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가서 이제 좀 그래도 신앙의 씨앗을 다시. 예, 그때 키웠군요.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생겼어요. 예, 조금씩. 예. 이유 없이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갔을 예. 때. 그냥 뭐. 막 회식하고 있는데 그 동생들 전화가 와요. 아침에 형 어디야? 나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오후 1시인데 아직 술 먹고 있냐고. 지금 우리는 지금 끝나고 이제 회식 한창이다. 오늘 전단 축제인데 형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 가긴 뭘 가 지금 술 막 뭐 취했는데 어디 가? 내가 해장국 사줄게 와 이러는 거여서 가서 또 해장국 먹고 교회 가고 자고. 근데 그래도 가긴 갔네요. 교회 가면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술이 취해 있는 상태인데도 전도 축제를 가서 갈 만큼 거기가 따뜻하게 느껴졌군요.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뭔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했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떠올랐군요. 예. 신앙심이 없어도 되게 웃겼던 게 클럽에서도 이제 제가 음악을 틀기 전에 항상 예. 기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음악을 트는데 예. 제발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바운스 바운스 예, 좀 하게 해달라. 되게 신나게 놀고 가게 매출 확 살게 해주세요, 주님. 가게 매출을 많이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네. 많이들 술 취하고 많이들 그냥 네. 많이 꽈라다라는 얘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딱 기도를 하고 타임을 틀고 나서 네. 진짜 되게 그때 연약했던 게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돼서 또 그 감사한 기운에 담배 한 떡 물고 또 이제 그냥 이거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끝났다는 그 안도감에 담배 한 떡 물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DJ 수입은 괜찮았습니까? 수입은 예, 초반에는 엄청 되게 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었고 근데 점점 이게 횟수가 늘어가면서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 타임에 저희가 3시간을 틀었거든요. 그건 네. 다른 DJ들 한 3배를 트는 거예요. 오. 한 타임 3시간 틀고 3만 원? 나중에는 이제 1시간에 20만 원까지. 오. 오. 네. 괜찮다. 이게 선곡이 좋아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만큼 몸값이 올라가는 건가 봐요? 그쵸. 이제 제가 올릴 수 있죠. 좀 좋은 가게들을 이제 그런데 좋은 시간대 예를 맡게 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몸값이 오르게 되고. 맞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아예 없을 때는 사실 그 불편하고 힘든데 이게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더 불안해지고 맞아요. 더 갖고 싶어 하시면서 그래요? 더 갈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럼요. 어떠셨어요? 그 돈에 대한 불안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있으면은 가족이 화목할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가지고 돈이 날 지켜줄 것 같고 네네. 돈이 많아야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쫓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면서 그 DJ라는 게 고용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음악 틀다가 이단 협착이 맞고 그날로 안 나온 형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단 협착이 뭐 취객이? 아니요. 누가? 그 옆에서 막 음악 감독하시는 분이 너 음악 왜 그렇게 틀어 이러면서 이게 하고 갑자기 무대 사라져요 이렇게 막고 달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네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뭐 아니면은 이제 사장님께서 야 제 음악 별론데? 라고 다음날 바로 잘리고 이런 게 허다하다 보니까 이게 틀다가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 별로라고 이게 빨리 딴 사람을 교체하라고 그만큼 예민하긴 한 거 같아요. 그죠? 예, 그 모든 상황에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들어오는 손님의 반응 그러니까. 직원들의 반응 사장님의 그 반응 다 눈치 보면서 한 곡 한 곡 성공할 때 되게 예민하게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들. 근데 어릴 때는 왜 그 돈 걱정이 그렇게 컸었어요? 부모님이 그걸로 늘 싸우시니까 아, 싸움의 원인이었으니까 네. 근데 두 분이 같이 버시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모질랐나요? 도박하셨대잖아요. 아 뭐가 아버지 어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이제 그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혼자 사셨던 그 습관대로 그냥 다 네. 쓰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아 집에 안 갔다 주고 네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핸드폰이 이렇게 보편화될 때가 아니니까 가정통신문이나 이제 알림장 같은 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학교에서 뭘 돈을 내라고 하는 그 가정통신문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지금 항상 돈 때문에 싸우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돈에 어떻게 보면 좀 한이 맺혀서 네. 더 돈 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늘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부자여야 한다는 생각. 이게 돈을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도박도 안 하고 친구끼리 내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뭐 그 수입 좀 생기면 아버지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그냥 다 썼죠. 이게 막 수입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그 수입으로 더 많은 그 인정들을 사기 위해서 버는 거 다 쓰고 술 먹고 막 진짜 잠도 안 자고 술 먹고 20시간씩 술 먹은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20시간씩 술을 먹어요?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후 출근 전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고 네. 가게 가서 또 술을 계속 먹어요. 손님을 네. 응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뭔가 가게를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손님 한 명 한 명 이제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한 여자 손님들? 남자 손님 다. 남자 다? 네. 응대한다는 게 어떻게 제가 이걸 하고 내려와서 테이블마다 가서 같이 남은 시간에 이제 손님들이 응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테이블에 가서? 네. 그러니까 뭐 손님들한테 가서? 같이 네. 마시면서 지인들 오면 막 인사하고 아, 또 지인들이 오니까 네. 또 한 잔 주고 한 잔 먹고 하다 보면은 뭐 그쵸, 하루에 그쵸. 저는 몇십 잔씩 안에서 이제 술을 먹게 되고 네. 그 독한 술을 먹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도 밥을 먹게 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이제 술 먹고
이미 그때 취해 있으니까 더 먹게 되겠죠. 예, 이제 술이 술을 술이 먹는, 술을 계속 먹고 이제 오후가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오후에 되면 또 그때 끝나는 형들이 있어요. 가게가 예, 애프터 클럽처럼 돼 아, 낮에 끝나는 형들, 예, 그때 끝나는 형들 만나서 또 먹고 예. 그러다 보면 또 밤에 집에 들어가는 거. 하루 종일 술을 정말 수시간 먹. 또 술 잘 먹는 거가 또 인정이 돼가지고 인종 중독이 있다 보니까 와 너 잘 먹네 하는 게 또 인정이 돼가지고. 와, 맞아요. 그 당시 꿈이 뭐였어요? 그 당시 꿈은 클럽 사장이었죠. 아, 클럽 사장이 그거니까 예,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정말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뭐 클럽 사장이 꿈이고 매일 20시간씩 술도 드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네. 터져서 아, 많은 오. 이제 그런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뭐 요식업도 마찬가지고 뭐 클럽이 제일 직격탄을 맞았겠죠. 네, 맞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냥 제가 평생 바라보고 왔던 그 직업을 잃게 되면서 예. 그 상실감이 엄청났고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일을 할 일을 찾아야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이력서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쉰 적이 없는데 이력서에 네. 쓸 수 있는 건 고졸밖에 없더라고요. 아. 대학교 자퇴를 했고 뭐 어디 클럽에서 DJ 한 걸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인생 너무 헛산 것 같은 거 그때 나이가 33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무시했던 친구들은 이제 다 과장 막 이렇게 직급 달아서 되게 잘 나가고 취업을 해서 네. 저는 다시 이제 일반 사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고 학벌도 안 되고 그 상실감에 유서를 쓰고 살았어요. 그냥 너무 죽고 싶었고 그 삶에 그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살다 가면 가는 거다. 그 유서에 막 내 오토바이는 누가 갖고 뭐 통장 비밀번호 뭐고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아이고.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쵸.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 그 싸이월드 클럽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막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막 심심해서 들어가서 보다가 저희 옛날에 활동했던 그런 걸 막 보게 된 거예요. 네. 제가 DJ를 하면서 노래를 안 했거든요. 예.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제. 노래했던 모습을 예전 사진도 보면서 와 나 노래를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영신이가 보더니 우리 이렇게 작업 한번 해보자. 집에 와라. 하면서 이제 제가 힘든 걸 얘기를 했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현진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네가 지은 그 죄값보다 너의 고난보다 네가 받는 지는 지금 그 죄값이 더 약하다는 걸 알고 코로나가 너 때문에 온 걸 수도 있다. 진짜로 하나님 너를 건지시려고 너 때문에 온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보고 이제 좀 돌이키자 라고 말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들었어요. 네. 그 주일날.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상 술 먹고 가서 졸고 막 이게 뭔가 그냥 뭐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들었던 건데 이게 진짜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말이 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응어려져 있던 게 이게 확 해소가 되면서 뭔지 100% 이해는 되진 않지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 설교 찾아 들었어요. 계속. 뭘 해도 이렇게 뭔가 그 불안하고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던 거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습니까? 네, 그래서 매일 설교 들으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 진짜 성령 마사지였네. 네, 영육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뛰면서 육체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더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건강한 사고가 자리 잡게 되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요.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한 25킬로 정도 빠졌어요. 그냥 뛰면서? 네. 사람 하나, 애 하나 빠진 거예요? 애 하나 빠졌지. 네. 어머. 왜냐면 이게 사실 그 공황장애라는 게 이제 뇌에서도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땀을 빼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누워만 있고 게을러지고 반사 이제 귀찮아지고 이런 귀찮은 일에 빠지면 더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제가 공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때 뭐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회복하면서 저를 완전히 뒤집었던 말씀이 이제 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되게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에 그 앞에 있던 많은 그 고난들과 고통들을 나에게 주신 건 지금의 평안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날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셔서 사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진짜 가슴을 부여잡고 3개월간 이제 펑펑 울면서 회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그 DJ라는 게 제가 그 클럽이라는 공간이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여기가 왜? 사람들 즐겁고 누구나 다 즐기러 오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곳에서 내가 누구보다 악하게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는 그런 선봉에 서서 정말 그런 악한 행위를 한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적용으로 DJ도 그만두게 되고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신앙이 있으면 DJ 하면 안 됩니까? DJ라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 음란한 공간에서 그렇죠. 그 목적이 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튼다면은 나쁠 건 없는 건데 거기 뻔하잖아요. 클럽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는 이유와 그 문화들이 되게 뻔하기 때문에 아니 성령 충만이 되면 그런 곳이 싫어지죠. 그게 이제 음악만 트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지금 말씀하신 손님들의 표정과 그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와 그 상태가 결코 내가 이곳에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죠. 제가 더 악하게 빠뜨리게 그쵸,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배출 올리고 그렇죠. 술 더 마시게 하고 예. 근데 진짜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사람 많은 데 가면 되게 즐거웠거든요. 네네. 이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불편한 자리가 됐어요, 저한테는. 예. 근데 어떻게, 공무원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공무원이 된 계기요? 예. 석영석 씨 때문에? 공무원 씨요?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석영석 씨가 많이들 합격시켰잖아요. 네. 그 뒤에도 되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는 일도 해봤고, 이제 하면서. 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돈을 많이 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두렵습니다. 제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제가 좀 저의 살 길을 찾아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전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언질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기둥으로 안 들었죠. 아, 뭐 그런 걸 하냐고. 예. 그냥 뭐 나 하다 망하면 버스 기사나 하지. 뭐 이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 되게 넘겼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전년도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네. 운전직 공무원을.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걸었죠. 어떠냐 했더니 야, 한주 너무 좋다. 이전에 내가 그 친구도 버스 기사를 잠깐 했었거든요. 야, 너무 좋다. 빨리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그 전화 끊고 그날로 바로 이제 버스 그 운전면허 시험장 등록을 했어요. 예. 등록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한 40번 안에 붙으면 학원비가 싸겠다. 그래서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에 등록을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버스 운전 그 공식을 외우고 가서 버스를 처음 탄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험장 가서? 네. 처음에는 직진하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꺾다 떨어지고 안 해봤으니까 예, 예. 한 번씩 이게 좀 그 시험 연습이 예. 시험 연습도 어려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생기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번 만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붙게 예. 되면서 그래도 그 뭔가 뭐 화려하다면 화려한 DJ 생활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전혀 사실은 방향이 다른 직업의 전환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제가 버스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처음에 그 취직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원래는 다른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연수받았던 회사에 전화가 와서 현재 지금 직업 구했냐고, 회사 구했냐고, 아, 못 구했다고, 지금 방금 놓고 왔다고, 네. 아, 거기 갖고 오라고 다시 이력서, 아. 자기가 소개해준다고, 집에 10분 거리 있는 데 있다고, 갔어요. 네. 가가지고, 거기 이력서를 놓고, 원래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뽑거든요. 근데 흔쾌히 된다고 하셔서, 거기서 이제 수습 기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게 됐고,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버스 운전 특성상 되게 저희가 2교대 근무에다가, 계속 휴무가 바뀌어요. 고정 휴무가 없어요. 근데 그 회사는 주일날 쉬는 차가 있는 거예요. 오. 그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주일 성수가 가능하게 되는 자리를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 마음 이해한다고. 네, 맞아요. 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드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땠을 것이고 네. 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네, 제가 진짜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보니까. 네. 그 버스 운전을 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아버지 당시에는 하루 16시간씩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패턴이었대요. 근데 저는 하루에 이제 10시간, 1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이 사재를 다 써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스틱이다 보니까. 그렇죠. 승용차랑은 다르잖아요. 네. 또 하필이면 노선이 강남 한복판이어가지고 그 엄청 복잡해요. 와, 슈퍼카들 막 지나갈 때 그렇죠. 긁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사고의 위험과 긴장해 있는 그런 마음들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몇 시간 정도? 10시간, 11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느꼈던 가장의 무게를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또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또 어머니가 지금 내 나이쯤에는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버스 안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면에서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났을 거 아니에요? DJ 할 때부터. 그렇죠. 엄청 많이 차이 났죠. 주말만 이틀만 일해서 벌 수 있는 거를 거기서는 한 달. 한 달 내내 그 일을 해야 되고 제가 한 시간에 20만 원을 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버는 게 13만 5천 원. 이게 너무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 계속 그쪽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연락도 와요? 연락도 계속 왔어요. 그렇죠. 최근까지도 많이 왔고 그래서 와서 일해라.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제가 그 운전직 공무원을 결정하기 전에 또 되게 유명한 고깃집 사장님 형이 계세요. 예. DJ 하시던 분인데 예. 그 형이 현진아 와서 일해라. 형이 돈 많이 줄게. 예.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물어봤죠. 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예. 너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좋은데 이 형들이랑 그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서 다시 DJ에게 빠질 것 같다. 고깃집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 생활을 못 끊어낼 것 같다. 그게 돈의 유혹과 엄청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 왜냐면 네. 필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서경석 씨가 있으니까. 서경석 씨 너무 방금 네. 아닙니까? 돈 없어서 학원 못 가죠. 맞아요. 학원 갈 시간도 없었고 일단 네. 저희 이제 경력 채용이어서 1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가까스로 한 2주 차이로 제가 딱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큐티를 하던 와중에 주신 말씀이. 그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큐티를 하는데 그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타고 나서 이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150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리시고 노아를 방주에 태우시고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뒤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150일이라고 딱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150일 남은 거예요, 시험이. 진짜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그때 아 내가 노아라고 생각을 하고 제 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이제 준행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인강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죠. 이제 하루에 10시간, 11시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5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봤죠. 네. 보고 나서.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이거 나 안 주시면 나는 개종할 거다. 개종이요? 개종이요? 뭘로? 뭘로 할래? 어디로? 절로 갈 거다. 이제. 절로. 와, 교회가 저희 삼성역에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네. 안 그래도 그쪽에 DJ잉으로 잘 네. 나가거든요. 그 삼성역 쪽에 교회가 있는데 앞에 봉은사로 가겠다.
그 교회 되게 큰 옆방에 목장에서도 나이가 떨어지면 보면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모의고사 점점 되게 잘 나와서 자신감 있게 갔는데 시험지를 딱 열었는데 이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분에 한 문제씩 거의 찍다시피 빨리 직관적으로 풀고 계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떨어졌다.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 거의 반 찍다시피 풀었어요. 네. 풀고 나와서 이제 바로 목장 그 카톡방에다가 불상을 올리고 봉은사 갑니다. 네, 저 이제 갑니다. 언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은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앱으로 이렇게 머리 민 사진 하나 이렇게 올리지 그랬어요. 이렇게 앱으로 머리 없어지는 걸로. 목장에 바로 전화와가지고 형준아 왜 그래? 형이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제 낙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또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합격한 친구가 너 어떻게 됐어?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보니까 채점이라도 해보자. 친구랑 이제 밥을 먹으면 채점을 했는데 7개 틀린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전년도 시험이면은 한 3개 정도까지 틀렸으면 틀리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7개인 거여서 와 이거 근데 이번 시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커트라인 내려갈 수도 있다. 기다렸는데 커트라인이 진짜 내려간 거예요. 커트라인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야, 그래도 면접은 볼 수 있겠네 친구가 그래서. 아 그래?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커트라인이면 면접을 우수 받지 않는 이상 합격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보통을 많이 주시는데 우수가 나오지 않으면 합격이 안 돼요.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어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친구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면접 준비는 하고 있냐?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냥 물어보는 거 대충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면접 스터디도 있고 막 엄청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면접 준비도 해요? 면접 준비 엄청 하죠. 막 예상 질문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스피치라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주고 5분 동안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스피치를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이제 유튜브로 또 검색해가지고 그런 거 다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또 거기서 요령을 알려주시는데 그 면접 때 그 요령을 못 써먹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지문을 읽어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지문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5분 스피치가 2분 만에 끝나게 되고 면접이 되게 짧게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나왔는데 저가 제가 제일 빨리 나온 거예요. 아 이런 직감이었죠. 확실히 떨어졌다. 봉은사다. 이거 진짜 봉은사 가게다. 이거 가야겠다. 밀어야겠다. 나와가지고 이제 기대 없이 있는데 합격 날이 다가와서 이제 친구가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라. 난 못 보겠다. 너무 두렵다. 뭐 어차피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두렵다. 이 친구가 그럼 소원번호 알려줘봐. 내가 확인해줄게. 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합격? 말도 안 돼. 한 번에? 네, 한 번에 합격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바로 봉은사 익스프레스 바로 그냥 찢어버리고. 네. 아,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붙들린 인생이구나. 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네, 저는 확실히 들 수밖에 없어요. 봉은사로 도저히 못 보내겠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버스에서로 인도하신 것부터 해서 다 인도하신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출연하셨던 라영선 집사님도 언다이트 활동하면서 너무나 받는 은혜가 크다고 하셨는데 우리 형제님도 그렇죠? 어떨 때 제일 감동이고 은혜가 되나요? 그전에는 노래라는 게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면서 그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셀러브레이트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그날 또 주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라는 그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고 하시고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또 이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앞으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거구나.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부르고 사역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노래를 하는 거에 대한 진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네, 기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님은 아직은 계속 별거 중이시고 지금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뭐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이 그래요. 가족 구원.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 말씀 듣는 제가 살아난 공동체에 같이 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회복되셔서
저에게 주신 그 사건들을 다 이제 말씀을 해석 받으시고 예. 그게 이제 저처럼 좀 약재료가 돼서 좀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재결합 되기를 제가 항상 늘 기도를 하거든요. 예, 예. 믿음의 가정을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그래요. 찬양을 하실 때도 이렇게 엄마 얼굴 떠올리면서 또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또 다른 은혜로서 네. 그것이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거든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꼭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찬양의 가사가 다 기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또 계속 열심히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네. 봉헌사로 안 보내셨듯이 네. 네, 이렇게 사랑으로 네. 또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 저희가 언다이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예. 형제님을 떠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진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거절 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다고 네, 네, 네. 자기가 알 정도로 네.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지. 네, 아, 저 봉헌사 갑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네, 할 수 있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게 우리의 이 상처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랑 엄청 많이 싸웠죠. 하나님이랑 그래요? 싸울 수 있고. 싸울 대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못 싸우고. 난 그게 진짜. 은혜 같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엄청... 하나님이랑 정말 티격태격 하시면서 하나님 그래요.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네. 공무원 생활 잘 하시길 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개종한다고 협박해서 그게 먹힌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봤어요. 이거 먹히는구나. 예수 해본다. 나도 해보려고 그랬어. 나도 해보려고 그랬어. 나 머리 밉니다. 형이 하면 세게 먹혀. 나 확 할 거야. 근데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게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용케 다 쓰게끔 하시는 것 예.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요. 네. 그 노래 제목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 스페니쉬 말 중에 케세라세라라고 아시죠? 그 무슨 뜻이에요? 될 대로 되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 정말 저녁은 뭐가 되려고 저렇게 계획 없이 살지? 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형제님이 한 번도 내가 강남구청에서 네.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거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저도 어른이 돼보니까 내가 계획한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계획한 곳에 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길 가려고 바둥바둥 사는데 하나님이 늘 케세라세라처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난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자유함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바둥바둥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곳에 갖다 놓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너무 편한 보험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 고맙지 않아요? 맞아요. 바둥바둥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딘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하실 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둥바둥 다투면서 막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네.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네.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형제님과 간증을 들으면서 더 느꼈던 생각인 네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찬양 많이 불러주시고 네. 경험하셨던 그 모든 간증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우리 형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네.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